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이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보고 거룩하라 그럽니다. 예, 거룩이 본질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당연히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예, 또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냐면 거룩해야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해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해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으니까, 거룩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렇게. 또 왜 거룩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둠을 다 몰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죄악들을 다 몰아내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그 타락을 다 몰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야 그들로부터 이 바알의 그런 우상에 물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왜 거룩하라 그랬냐면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온 세상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거예요. 순결한 거예요. 신부가 다 뛰어난데 이 정결하지 못하면, 이 문란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신부라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느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그거는 거룩의 시작이죠. 그리고 계속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계속 충만을 받아야죠. 한 번 받고 말면 안 되고 계속 성령 충만이 소멸되니까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고 또 회개를 통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 이게 한 번 은혜 받아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 성령 받고 한 번 능력 받아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 감동받고 한 번 눈물을 흘려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우리의 죄의 본성은 죽을 때까지 이 육체에 있는 거예요. 영혼이, 영이 구원받은 거지 이 몸은 아직 죄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가장 부패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그래요. 죽을 때까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렇게 나면서 이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진 않지만 죄를 이 누를 수 있는 거예요. 네 앞에 이 죄가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하면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점점 거룩해지는 거죠. 10% 거룩해서 20%, 30%, 50%, 90%, 100%. 죄는 있지만은 죄를 제압하는 거죠. 죄를 누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레위기서는 크게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걸 하면서, 이런 제사를 하면서 거룩해지고, 7대 절기, 큰 절기 3대 절기가 있고 또 세 분에서 7대 절기
이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맥추절, 나팔절, 대속제절, 이 맥추절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 뭐 이렇게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또 거룩해지는 거예요. 3대 절기는 일주일씩 이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을 세워서 거룩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결 예법을 통해서 이제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레위기 10장인데 여기는 거룩을 대적하다가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인데 다른 불을 쓰다가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보세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다른 불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불로 해야 되는데 여기 10장인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불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줬어요. 아론 대제사장을 이제 세우고 그리고 아론 대제사장이 첫 번째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 제사를 이제 첫 번째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줬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사람들이 다 놀라서 다 엎드러진 거예요. 제사 드는데 하늘에서 불이 와서 거기 있는 제물들하고 아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불로 가지고 계속 성막에서 제사라는 거예요. 이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할 일은 첫째는 제사를 잘 드려야 되고 둘째는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옛날에는 불이 귀했거든요. 참 불이 귀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화롯불이 있어요. 며느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큰 일은 그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날마다 그 불을 지펴가지고 꺼지지 않도록. 그 불 꺼지면은 이웃집에 가서 이렇게 빌려와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수치인지 몰라요. 참 죽고 싶을 만큼 수치인 거예요. 게으른 게 말이지 불을 꺼뜨렸다고. 그래서 이 기록에 보면 600년 동안 이 화롯불을 꺼뜨리지 않는 그런 가문도 있어요. 이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제사를 잘 드리고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침 저녁으로 이 제사를 드리고 이 불을 안 꺼뜨리는 거예요. 이 불을 가지고 번제단 짐승 태우는 그 불도 이렇게 계속 붙여야 되고 그리고 마당에서 성소로 들어오면 거기 이제 금초대에 그 불은 그 불도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넣고 그리고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 앞에 분향단 향 피우는 분향단이 있죠. 거기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계속 불을 지피고. 그래서 이제 그 불로서 이제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불이 내려오는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언약해요. 아들 준다 그래 놓고 10년이 지나도 안 줘. 그래서 아브라함이 낙심하는 거예요. 내 종 엘리에셀이나 복받기를 원하고 내 재산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서 밤하늘에 텐트 밖으로 나오게 해서 그 중동에 쏟아지는 별빛들을 보게 하면서 네 자녀가 저렇게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주의 별들은 무한대죠.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네 자손들이 구원받을 자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약을 하면서 제물을 잡아서 짐승의 배를 가르고 절반을 나눠서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했는데 하늘에서 밤에 횃불이 쫙 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불을 내려준 불로서 언약하는 거죠.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 고난받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시내산 쪽으로 양치러
오도록 하죠. 그리고 갔는데 거기에 가시나무 떨기, 거기에 불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붙은 거죠. 불은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네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불로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우리가 자는 엘리야 갈멜산상에서 850:1로 영적 대결을 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하면 목사 하나 하고 이 우리나라의 대단한 무당 왕들 또 이 타종교 대단한 이 능력 있는 성녀들 또 온갖 이 그런 종교 대표들 850:1로 영적 대결을 하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참신인 줄 이 백성으로 알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이 내려오죠.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있는 재물 다 태우고 이 또랑에 물까지 채웠다 그까지 다 태우고 불이 내려오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불이 내려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이런 가정인데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이제 아기를 낳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노아가 그 바위에 이 재물을 갖다 놓고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재물을 아주 불이 타도록 불이 내려왔어. 그리고 재물을 불로 다 태우는데 불꽃이 강해서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인 것 같아요.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처럼 나타나는 그리고 이 천사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아마 예수님일 거예요. 성경에는 불이 많아. 오순절날 제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불이 많아.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본질 회복 이 성령 집회에 하늘에 불이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불이 임해서 본질을 회복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회복되고 그리고 광주가 회복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북한이 회복되고 열방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로부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로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에게만 불이 붙어도 정말 한 사람에게만 불이 붙어도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바울 한 사람에게 불이 붙었더니 바울로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예레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도성을 구원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불, 이 아론이 첫 번째 제사 그래 성막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에서 지내다가 50일째 시내산에 당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고 그리고 세 가지를 주죠. 이 십계명 돌판을 주고 그리고 이 율법 이 620가지 그 계명을 이 율법을 주고 규례와 율례를 주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성막을 만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출애굽기 장의 절반이 성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세세하게 이 성막을 그만큼 성막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막 중심으로 광야 40년을 지나는 거예요. 성막 지성소 위로부터 쫙 해서 불기둥이 올라가고 또 구름기둥이 올라가고 밤낮으로 이제 보호받고 40년 광야도 평안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성막을 중심으로 그래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배 중심으로 삼아야 돼요.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인생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고 그 자녀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삼고 이제 첫 번째 제사를 탁 드리는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그래서 이 제사장은 절대로 불을 꺼뜨리면 안 돼. 뭐 600년이 아니라 6000년이라도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은 절대로 그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의 불을 붙이고, 그래서 목사는 혼자서라도 예배의 불을, 기도의 불을 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불을 꺼뜨리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늘 이렇게 예배하고 강사들 모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게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이제 모든 제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 레위가 있는데 그 중에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 하나님이 주신 불로 안 하고 다른 불로 이렇게 제사하고 하다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멸망을 받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이전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 9장에서는 첫 번째 제사 지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 사르고 이제 하나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 축복의 불이고 축제의 불이고 영광의 불이고 치료의 불이고 기적의 불이고, 그런데 여기 10장에서 또 하늘에서 내려온 불은 이 심판의 불이, 저주의 불이고 죽음의 불이고 멸망의 불이 된 거예요. 이 다른 불을 쓰다가 하나님이 주신 불로 안 하고 다른 불을 쓰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썼을까? 아마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한 것 같아. 아니 아무 불이나 하면 되지. 아니 집에 편한 불 많은데 좋은 불 많은데 뭐 꼭 그 불만 해야 되겠나? 그 불 안 꺼뜨리려고 뭐 그렇게 애쓸 필요 있냐? 아, 불만 하면 될 거 아니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아주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불이나 하면 되지 뭐 말이 많느냐 그런 거예요. 예배만 하면 되지 꼭 뭐 성경대로 예배할 거 있나. 아 그냥 막 대충 예배만 하면 되지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랬죠. 그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는데 자기가 해버리는 거예요 제사를.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지. 하나님 우습게고 말씀 우습게고 제사 우습게고 사무엘 우습게 여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우시아 왕도 그랬어요. 아이 그냥 성소에서 그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뭐 제사장만 할 거 있나 아무나 하면 될 거 아니가 뭐. 참. 그러니까 믿어도 지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지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참, 교회 그런 게 문제예요. 질서를 깨고.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 요압이 다윗의 최고 훌륭한 신복이었어요. 이 유대의 최고 장수였어요. 요압처럼 훌륭한 장수가 없어. 그런데 요압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다윗 주군의 이 뜻을 이루어야 될 텐데 지 뜻을 이루는 거야. 지 뜻을.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이 유언을 하죠. 솔로몬에게 저거 사형시켜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사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헌신 봉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불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예배 우습게 여기고 그건 하나님 다 심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는 다 심판받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는 다 심판받는 거예요. 자기 편리대로 하는 거는 다 심판받는 거예요. 아니, 아무 불이나 하면 되지 뭐 꼭 그 불로 해야 되나. 그리고 뭐 밤낮으로 그거 불 챙기고 비바람이 오면 그것도 다 챙겨야 되고 계속 이게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무를 공급해야 되고 또 재를 치워야 되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 보통 일. 아니 뭐 꼭 그렇게 힘들게 하나. 그냥 아무 불이나 꺼지면 또 아무 불이나 갖다가 불 피우면 되지. 그러다가 지금 나답과 아비우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적결 심판을 하는 거예요.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본보기. 하나님이 항상 시작할 때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은 본보기로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아간은 이 여리고성 첫 번째 성이거든. 그게 이제 가나안 정복의 첫 시작인데 이 아간이 여호수아의 말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했는데 그 아무것도 손대지 마라 그랬는데 아간이 살짝 훔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 시작하는 광야 정복 시작하는 그때부터 이게 어긋나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갈수록 이제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첫 단추를 바로잡기 위해서 아간을 결국은 찾아내서 심판하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내 재산 다 바친다 그러면서 아까워서 절반은 숨기고 절반을 바치면서 다 바쳤다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이거는 나를 속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그러면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죽게 되는 거죠. 아니 절반이라도 바치면 그 얼마나 큰 겁니까? 우리는 재산 10분의 1 바치기도 힘들어요. 우리는 생활에 11조 바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재산의 10분의 1 바친 것도 엄청난데 재산의 절반이나 바쳤는데도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성령이 임하고 첫 번째 성령의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의 공동체가 시작되는데 성령을 우습게 여기고 속이고 이것은 성령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보기로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는 거예요. 이 나답과 아비우가 심판받는 것은 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이 다른 불은 결국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지금 다른 불들이 많죠. 그래서 신신학하는 마귀신학하는 성경의 기적도 없고 뭐 그런 거 그런 게 이제 유럽이 가득했는데 그걸 신학교 교수들이 받아와서 성경의 기적 이런 건 다 아니라고 오늘날은 이 무슨 뭐 방언하고 은사고 이런 거 없다고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박사는 돼서 교수는 됐는데 이 하나님 만난 게 없으니까 지식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배운 목사들이 또 교회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불이죠. 다른 불. 마귀의 불이죠. 그래서 뭐 말은 잘하지 머리는 좋지 사람들이 다 녹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WCC가 들어온 거죠. 다른 불이죠. 다른 불.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그러고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교회에 다른 불이 많은 거예요. 자, 교회 안에 마귀가 역사 많이 해요. 목사들 가운데 역사를 많이 해요. 장로 권사 가운데 이 마귀가 역사를 많이 해요. 자, 이게 다른 불이들. 그래서 결국은 다른 불을 쓰는 교회들이 다 유럽이 다른 불 그렇게 쓰다가 지금 유럽의 기독교가 이제 전멸이 된 거예요. 영국이
한때는 90% 기독교 인구가 지금 1%. 그 외 유럽들은 더 처참해. 0.1%, 0.01%, 0.0001%. 그게 이제 없어요, 없어요. 정말 노아 방주처럼 그 유럽에 구원받을 자가 뭐 8명, 10명 그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처럼 그렇게 없는 거예요. 예, 다 교회가 무너졌어요. 다른 불 쓰다가. 다 지역박생.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도 그 유럽을 속히 지금 따라가서 많은 신학교 교수들이 하나님 체험도 없고 성령 체험도 없고 그래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불이죠. 다른 불. 다 멸망. 그래서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WCC도 뭐 괜찮다고. 다른 불이죠. 다른 불. 우리는 다른 불을 내 마음속에도 WCC 다른 불이 있어요. 하나님도 믿고 돈도 더 믿고 다른 불이죠. 다른 불. 오직 하나님인데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다른 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 이제 장로 세워놓으면 뭐 헌금도 많이 할 줄 알고 그렇게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다 깨지는 거죠 이제. 참 그런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믿음도 없는데 그냥 뭐 돈 있어 보이니까 뭐 사회적으로 뭐 유명하니까 저명 인사니까 그래서 이렇게 직분도 이렇게 줘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교회 일은 성경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교회를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교회를 하는 거예요. 돈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돈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돈 가지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이게 다른 불이죠. 다른 불. 하나님의 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고 돈으로 하고 그리고 다수결로 하는 거예요. 다수결로. 그래서 완전히 이 세속적으로 그래서 뭐 장로대에서 사람들을 다 돈으로 매수하고 세상하고 똑같아 아주. 그리고 파당을 짓는 거예요 아주. 돈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응답받고 하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돈 가지고 파당을 만들어서 목사 쫓아내고 차, 이게 다른 불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다른 불이 있어. 그것은 십자가 중심에서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는데 이제 오늘날 이렇게 먹고 살만 하니까 점점 십자가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꾸 떨쳐버리고 싶어. 그래서 자꾸 십자가 중심이 아니고 다른 것 중심으로 이게 다른 불이죠. 다른 불.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다 물질을 소유해야 돼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계적인 부자가 되고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되고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이 그런 이방의 물질을 다 찾아와야 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영혼 구원하고 선교하고 100만 교회 세우고 이제 북한 땅 해방되면 거기에 다 복음화 시키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복만 구하는 거예요. 복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제외해버리는 거죠. 이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물질의 복을 구하면서도 항상 십자가를 붙잡아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반드시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 모든 이 영분별하고 이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은사가 막 나타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은사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는 있어야 되는데 은사주의가 되면 이게 이제 다른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스틴 목사님 오늘 이번에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미국의 유명한 성령 사역자, 은사 사역자들이 나중에는 막 돈으로 다 빠지고, 야, 그렇게, 뭐, 베니 목사님이 그렇게 대단한데, 뭐, 돈으로 다 빠져가지고, 막 타락하고, 막, 별짓을 다 하고, 막. 이 미국의 그런 유명한 은사 사역자들이 그랬다는 우리가 설교를 들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다른 불이죠, 다른 불. 그 십자가 중심에 없으니까 이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은사를 받아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반드시 해야 돼. 예언하고 그 능력을 받아야지. 그게 아무나 주냐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예쓰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좀 훈련도 하고 치유 사역도 하고 이 교회는 반드시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무당에게로 안 가고 교회로 와서 또 구원받을 수가 있고 그런 거죠.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얼마나 치유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까딱 잘못하면 주의가 돼버리면 은사 주의가 돼버리면 거기서 이제 다른 길로 가게 돼. 다른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물질의 축복이 있어도 항상 십자가를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고 그러면은 건전한 은사가 되고 건전한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비도 교회는 꼭 있어야 돼요. 성경은 다 신비예요. 환상도 꿈도 다 있어야 돼요. 성경이 정말 일단 목사님 말씀처럼 이 요셉이 꾼 꿈 그걸 기록한 거잖아요. 성경이 꿈 이야기잖아요. 그것도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주의가 되면 다른 불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아주 예민한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조심해야 돼. 항상 십자가를 부여잡고 십자가를 내 중심에 꽂고 그렇게 나가야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답과 아비우처럼 다른 불로 가다가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꿈도 좋고 신비도 좋고 환상 좋은데 그 주의가 돼버리면은 그걸 가지고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만 좋아하면 나중에는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영 이상해버리는 거예요. 지 맘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신비와 이런 걸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말이지. 잘못하면은 그것 가지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망령되어 일컫고 이제는 뭐 돈도 있고 뭐 있으니까 막 해대는 거죠. 오늘 또 우리가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들었지 말이지. 뭐 하나님 역사를 붙잡고 말이지. 뭐 하나님 예수님이 실수했다 그러고 말이지. 그리고 오늘 그 이동욱 회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야 엄청난 말들 많이 했더만 거. 야.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불이죠. 다른 불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해야 되고 싸울 거는 싸워야 되고 저는 그래 생각해요. 하나님이 참 우리 박영 담임 목사님과 이 안대교회가 거의 뭐 이삭처럼 희생제물이 되어가지고 다 이렇게 이 난도질을 당하고 그냥 죽기 직전까지 가고 또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예, 살려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또 이상한 그런 말들을 계속하는 그 사람들 우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디옥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 이 할 만큼 다 했다고 그래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불로 나아가면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삭의 희생의 제물같이 우리를 다 받으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머지 문제는 이제 아닌 건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하늘의 불을,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불은 다 꺼버려야 돼요. 내 마음에도, 그리고 이 가정에도, 교회에도, 이 하나님의 불이 아닌 인간의 불, 인간적인 생각들, 그런 건 다 꺼버려야 돼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불, 이 은혜의 불, 성령의 불, 십자가의 불, 이걸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은사도 우리가 넘쳐나야 되는데 더욱더 십자가를 부여잡고, 우리는 물질도 넘쳐나지만 더욱더 십자가를 부여잡고, 우리는 꿈도 신비도 넘쳐나지만 더욱더 십자가를 부여잡고, 우리는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고 뭐 많이 하지만 더욱더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내 의가 쌓여지는 것은 다른 불이죠. 그냥 열심히는 한다 이거야, 요압처럼. 그런데 자기 의가 되는 거죠. 교회에서 열심히는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이게 이제 다르게 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불이죠. 자기가 왕이 돼야 되고 말이지, 뭐가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다 통제하려고, 그거는 다른 불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불, 이 성령의 불, 십자가의 불, 우리는 십자가를 부여잡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내 중심에 항상 십자가를, 세상에 그 어떤 축복이 있어도 오직 나는 십자가를 부여잡고, 어떤 은사가 넘쳐나도 십자가를 부여잡고, 어떠한 공로를 세워도 내 의가 아니고 내 의를 나타내, 내 자랑 나타내고, 그거는 다른 불이야, 다른 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박수 안 쳐주고 목사가 안 알아주고 그래서 막 속상하고 시험 들고, 그건 다른 불이야, 다른 불.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불을 붙잡고 말이지. 그리고 이 불을 끄뜨리지 말아라 그래서, 이 불을 우리는 밤낮이 펴야 되는 거예요. 밤낮이 펴.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광주 연도교를 살리고 회복하고, 그래서 이 나라를 살리고 북한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84장 찬양했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형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이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피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이루어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하소서. 깨달은 너에게 불로 불로 충만하게 하. 3절 4절 모든 것 다 바치고 빌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에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에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불로 충만하게 하. 후렴 성령이여 성령에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191장 한 장 다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건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여 성령이 성령 불러 계시네 성령 불러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임하소서. 계시네 성령 불러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성령의 임하소서. 계시네 성령의 불로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성령이여 이 시간에 임하소서. 성령에 계신 성령 불러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 계시네 성령에 임하소서. 계신 성령 불러 할렐루야 함께 성령 불이 임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의 불로 성령의 임하소서.
서 계신 성의 발로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정기를 바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 눈을 감고 두 손을 앞으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나에게 임하여 주세요. 성령에 임하소서. 계시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임하세요.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와.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나에게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이 시간에 임하여 주세요. 계시네 성령의 불로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시간도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불을 주셨는데 끄트리지 않게 하시고 계속 지피게 하시고 더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주여 우리 교회가 계속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더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갈수록 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를 불사르고 우리 교회를 불사르고 이 광주를 불사르고 대한민국을 불사를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다른 불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WCC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도 더 믿는 이 WCC와 또 십자가를 중심에 두지 않고 다른 주위로 가는 모든 다른 불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늘의 불로 성령의 불로 십자가 불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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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의 불을 세워 성의 불을 세워 성의 불을 세워 성의 불을 세워 아버지를 세워 아버지 주여 성의 불을 세워 잡고 성의 불을 세워 세우고 아버지여 담을 다 하시고 주여 주여 나시고 나시고 아버지여 나시고 서서서 아버지여 나시고 아버지여 나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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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드러나게 하시고 다른 물을 세워 다른 물을 다 꺼버리게 하시고 주여 세월 내 맘속에 다물 세워 드러난 물 주여 내 의의 불 주여 아버지여 십자가를 침해 두지 않는 기복지 침해를 두지 없는 사주의 신비주의 죄다 버리게 하시죠 입을 가지고 아버지여 나도록 아버지여 사시고 나시고 나를 버리시고
다시 마음에 다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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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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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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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를 의심해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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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의 여심 아버지 하늘을 가지고 아버지 나 주여 주여 아버지 나서서 걸어서서 아버지 나 주여 아버지 나시고 아버지 나시고 아버지 나시고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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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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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너 기도하시고 또 터키 땅 터키에 또 위해서 기도하시고 거기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래서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하도록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다른 불들 이 자유주의 신학 WCC 또 십자가가 빠진 이 기복주의 은사주의 신비주의 이 기적주의 이 마귀가 역사하는 그 다 다른 불 다 꺼지고 십자가의 불 꽉 부여잡고 승리하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삼차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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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나옵니다. 아버지 나의 하시고 주여 하시고 아버지 하시고 아버지 나의 하시고 주여 하시고 아버지 하소서 주여 하시고 하시고 주여 우리 다 같이 하소서 주여 하시고 다 같이 하소서 신을 다 같이 하소서 주여 내 중심 내 의가 다 같이 하소서 아버지 모든 놈들 다 같이 하소서 십자가 빠진 기복지 다 같이 하시고 십자가 빠진 물질 다 같이 하시고 십자가를 물질고 다 같이 하시고 같이 하시고 자 같이 신비 다 같이 하시고 십자가 빠진 연사들 다 떠나게 하시고 주여 자에 잡고 아버지 나라 다에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사시고 하나님의 나라 살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여 사시고 하시고 아버지여 나시 주여 주여 나라 다시 내게 하소서 예수 나라에서 내게 하소서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시고 세인하시 주여 하시고 아버지 하시고 세인하시 주여 주여 아버지 하시고 세인하시 주여 하시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광주 안디옥교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희생을 다 받으셨는데 이제 놀라운 하늘의 불이 넘쳐나셔서 우리를 태우고 우리 교회를 태우고 광주를 태우고 열방을 태울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태울 수 있도록 주여 여기 역사하시고 성령의 불이 모일 때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고 기도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귀신들이 떠나게 하시고 불치병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크고 작은 병들이 치료받게 하옵시고 어둠들이 부정들이 염려와 근심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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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와 세상의 불로 하늘의 불로 흔들의 불로 죄의 불로 죽음의 불로 주여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시고 아버지 하시 주여 아버지 하시고 주여 하시 주여 요새 불을 내려서서 성의 불을 내려서서 권능의 불을 내려서서 주여 능의 불을 내려서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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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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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소망이라 주여 하늘의 입은 단지 하늘의 음료 주여 하시고 주여 회복되게 하시고 주여 회복되게 주여 남은 시간에도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바다를 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도 내가 나서는 예수의 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할지어다. 우리 안된 모든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 목구비가 다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오장육부가 다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뼈마디 관절 세포 하나 다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가정이 치유될지어다. 주여 우리에게 하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른 불은 다 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불은 예수님으로 꺼질지어다. 인본주의의 불은 다 꺼질지어다. 나의 의의 자랑의 불은 다 꺼질지어다. WCC의 불은 다 꺼질지어다. 다른 것도 섬기는 혼합주의의 불은 다 꺼질지어다. 십자가가 빠진 모든 다른 주인은 다 꺼져버릴지어다. 주여 십자가 굳게 부여잡고 이곳에 성령의 불을 은사의 불을 기적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바치는 손길 하나님 구별하여 이 순환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고 복을 받게 하옵시고 주여 또 남은 우리 이 집회에 앞으로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